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황경홍입니다. 자, 수능 길잡이 영어 독해 유형편 6강 어휘에 의해 이그잼플 1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주의하시고. 자, in pre-industrial society에서 자, 우리 pre가 무슨 뜻이냐면 before의 뜻이죠. 이전이죠. 그러면은 산업화 전 산업화전 우와 산업화라고 했는데 산업화 이전이죠.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자 work ethic의 중심 소재예요. work ethic 하면은 노동윤리 와 들어간다. 노동윤리는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전에는 자 work 주어 1번 leisure leisure죠. leisure는 저 went together 함께 갔고 저 only 오직 저 part of Sunday 저 part인데 실제 주어는 part죠. 일요일에 뭐 only part란 말은 조금의 부분만이 다 단수 취급했어요. 자 was taken 해서 taken은 여기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여겨지다. 자 여겨졌는데 자 해서는 뭐뭐로 쓰겠어. time off니까 휴식 시간으로서. 자, in this society에서 이 사회라고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화 이전. 산업화 이전하면 안 되고. 산업화 이전의 새 사회에서. 자, singing. 주어 1번이네요. 동명사. 자, 노래하기. 2번 talking. 이야기하기. 그 다음 3번 drinking. 근데 뭐하고 있지? 지금 자다가. 일어난 지 지금 아침이라서 몇 시간 안 돼갖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술 마시기. And 마지막 저 4번 주어 4번 가시핑. 가시핑은 뭐라고 하죠 이거? 험담. 씹는 거요. 건담. 와 험담은 자 went together 또 함께 갔어요. 저 위도 뭐 함께? 일과 함께. 자 그럼 레저와 일이 별로 여가와 구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느낌이. 자 위도 함께인데 appearance 등장 외모라고 하기 좀 이상하죠. 자, 등장인데 of work ethic 하면은 일의 윤리의 등장과 함께 자, leisure 또 주어 1번 자, holiday 주어 2번 leisure와 휴일들은 자, work 복수 separated 분리되어졌다. 자, from work 일로부터 여기서도 뭐 억지로 내자면 separated란 단어 빈칸 내기 낼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thus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빈칸 문제가 아마 두 개인가 나올 거예요, 이거. 자, this change는 뭐예요? 일과 여가 분리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것은 변화시켰는데 formal은 이전 자 ordinary는 일반적인 자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꿨어요. of interaction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nteraction 명사 형태 써주시고 자,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 during도 빈칸 주의하시고, during은 전치사니까 뒤에 구 들어가죠. 단어에 구 들어갔습니다. 자, industrial revolution은 뭐 이것도 뭐 거의 뭐 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그러면 산업혁명 도중에, 자, for most people. 삽입절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work 이게 본 주어예요. 자, 일이란 것은 was so hard 형용사 1번 and tiring 형용사 2번 that so 대구조의 형용사 두 개 썼어요. 왜냐면은 형용사인 hard 여기서는 힘들고 tiring 피곤하다가 주어를 수식해야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so that 자, leisure가 자, 얘는 접속사로 보죠. 자, was consider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여기서 considered 고려되었다. 자, as는 또 자격으로 쓰겠죠. 어떠한 하나의 종류의 freedom, 자유로서. 자, 여기서도 뭐 단어 고르기 문제는 freedom, separated 용도 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해방으로서 고려됐어. 또 yet, 이런 거 바뀌어요, 또. 자, in spite of는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이죠. 근데 of the까지 써야 되는데 fact that까지 썼네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in spite of만 할 때는 우리가 전치사로 보지만 in spite of the fact that의 대시 접속사예요. 그래서 예외 구조로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는 pleasant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일이 불쾌했음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요. 지금 역접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일이 고됐지만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천히 slowly 그래서 changed 수식해주고 있어요. 바뀌었는데 자, from A to B, from to 이렇게 썼죠.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는 게 병렬 구조로 having 동명사 having to work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 having to는 여기서 동명사면서 의무를 나타내면 동사 원형 이렇게 썼어요. 자, 그다음 wanting 원하는데 자, to work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역설이죠, 역설. 역설적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요. 자, 예전에는 일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일하는 거를 원하게 되었다는 역설적인 뭐 때문에 노동 윤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역설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노동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자, 오늘날 저 워크 에틱이란 것은 일의 윤리란 것은 so strong that so 됐었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너무 강해서 자, 사람들은 느끼는데 자, it 여기서 노동 윤리죠. 노동 윤리를 그래서 단수로 취급했죠. 그래서 is their right 권리예요. 자, 권리인데 어떤 권리? to work 일에 대한 권리. 그래서 to 부정사 형용사법으로 마무리 지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야, 그냥 뭐 일하기 싫어서 뭐 어떻게든 놀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산업화 혁명 이후에 다 대량 해고가 나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취업해 보려고 난리란 거죠. 해고 안 당하려고. 그래서 노동 윤리의 시작 배경과 역설적인 상황 배경 요 정도로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뭐 배경까지 다 알면은 재밌는데 배경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여튼 산업화 혁명 이후에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계 공장에서 해고가 많이 됩니다. 이거 그러면서 우리 뭐요 대공황이 오죠. 자,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결국엔 노동 윤리 플러스 노동 권리, 노동 보존의 움직임까지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움직임이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세대가 되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대두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여튼 이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윤리의 시작.